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씨가 전작권 회수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을 것이냐는 것은 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지 않더라도 뭐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결국 좌파 정권이 이어지게 되면 차기에는 전작권 회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제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뭐 주한미군 철수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시간을 두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는 이 전작권 환수 문제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을 때. 한미 관계를 예상하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 2월 30일 날 오전에 프레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 방송 편집인 연합회 토론회에서 단호하게 전시 작전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 맡기지 않으면 자체 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군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군대 상황을 군만큼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은 하면 합니다라는 것을 참 걱정스럽게 보는 것이죠. 다시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세계에서 독립 주권 국가가 군사 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고 있는 예가 없지 않느냐. 독일이 있을 겁니다. 주권과 핵심 요소 가운데서 핵심이 주 군사 주권. 그중에서도 작전권 아니겠느냐. 이걸 맡겨 뒀다는 것도 상식 밖의 일이고 예외적인 상황이다. 우리가 세계에서 경제적 1 0 군사권, 또 군사력 6위, 소프트웨어 파워까지 합치면 훨씬 더 강소국이 된다. 지금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 우리의 1년 국방비 지출액이 더 많은 상황이다. 당연히 전자권은 최대한 신속하게 빠르게 환수해야 된다. 최대한 신속하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미 합의된 절차에 의해서 검증을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후보 주장을 보면 참제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 주장 가운데서 당연히 전시작전권을 해수해야 된다 그런 그러니까 당위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만 있지 우리가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만큼 객관적으로 실력을 갖고 있는가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런 토론회 장소에서 답한 것은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제가 묻고 싶은 거죠. 당신 실력이 있냐? 실력은 전혀 언급 안 하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어쩌면 유전자 자체가 명분론이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시조선 조선조 동안 계속 싸웠지 않습니까? 제사 때문에 싸우고 무슨 뭐 때문에 싸우고 맨날 싸우고 그게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아니 되옵니다. 다그 보면 모든 게 명분론인 거죠. 조선조에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 것이죠. 지금 당신들이 스스로 방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현재 실력은 현실이고 현주소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 전시에 스스로 전시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는 나라가 있는가? 이게 이재명 후보의 주 주장인데 이거는 명분돈인 거죠. 당 당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국가는 전시에 스스로 전시작전을 행사해야 된다. 이것은 마땅히 거로해야 된다는 현재의 실력을 말하는 겁니다. 현재의 실력과 전혀 관계 없는 것이죠. 당이라는 것은 당연히 잘 살아야 된다. 잘 사는 거하고잘 살아야 된다는 건 다른 것이죠.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것은 실력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연히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 정부에서 조속히 전시작전권을 한수해야 된다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번 대선 이제 끝나고 나면 아마 훨씬 더 강력하게 추진하겠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현실과 당위의 충돌을 보는 겁니다. 실력과 당위의 충돌을 보는 것이죠. 실력이 안 되는데 전시 작전권을 한수해야 된다는 명분론을 따라야 된다면은 미군은 실력이 안 되는 한국군의 지위를 전시에 받아서 자국 병사들을 위험에 빠뜨릴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나가게 되겠죠. 결국은 미군이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제촉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신들 군이 지금. 실력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이나 조언에 일체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사고 방식입니다. 지금 직근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군 입장에서 당신들이 스스로를 전시 작전을 행사할 수는 실력이 안 된다고 이렇게 조언하더라도 일체 듣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졸르는 겁니다. 한국군의 상황을 최근에 주한 미군 사령관을 그만둔 로버트 에이블럼스 전 사령관만큼 한국군의 전력을 빠삭히 알고 있는 사람들도 더물 겁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이라도 오래전에 그만뒀으면 아무래도 그 사이에 시차가 있겠 그런 여러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한국이 스스로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몇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시작전권 전환은 시기상조다 몇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 인터뷰가 12월 24일 날 미국의 방송인 b o a 와 가지고 있는 인터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010년 이후에 중국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중국의 한국 방공인 식별구역 침범 사례가 3배 정도 늘었고, 북반 한계선을 따라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어선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12월 초, 서울에서 열린 한미연례 안보회의에서는 최신화하기로 합의한 연합작전계획에서 중국 대응 방안이 분명히 단계화된다. 2019년 부임 이후에 첫 연합훈련에서 새로운 작전 계획의 필요성을 파악하고 이것을 위해서 전략기획지침 SPG의 경신을 한미국방부에 공식 요청했지만, 그의한미연례국방회의 sgm에서 한국국방부는 구체적 이유 없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분명히 한국국방부는 구체적 이유 없이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한 국방계획을 작전계획을 개정하는 것을 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생각 안 하고 미군이 더 생각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전시작전권 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주요 전환조건인 전략타격 및 통합미사일 방어 능력에서 한국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공식 장소에서 이 정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뒤처져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해가지고 얼마까지 주한미군 사령관 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뒤처져 있습니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못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손쉬운 방법이나 양국이 합의한 조건 기준을 낮추기를 원하지만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 역량을 갖추려면 예산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올해까지 주한 미군 사령관을 지냈던 그리고 한국을 무척 사랑하는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 이야기가 전시작전권 전환은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시기상조입니다. 이게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고위장순까지 올라간 사람이 거짓말할 리가 없잖아요. 이런 걸안 듣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가 되면 더안 들을 겁니다. <웃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지난 12월 15일 날, 비교적 동아일보 워싱턴 특파원하고 상당히 심청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에이블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아마 켄트키주에 아마 머물고 있는 모아입니다. 집이 켄트키 모아입니다. 기자가 묻습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됩니까? 에이브럼스 전 장관이 한미 양국은 2007년부터 2013년 시한을 설정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추진해 왔지만 막상 시한이 다가오자 한국 정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미적 시한 대신에 조건에 기반을 둔 저신작전권 전환을 하자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미국이 이미 이적으로 한게 아니고 한국이 보니까 막상 전환을 하려고 보니 실력이 안 되니까 한국 정부가 계속 그동안 늦춰왔던 겁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한국군이 연합군을 이끌 수 있는 핵심 군사 역량을 확보를 위해서 26가지 과제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이 항공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 역량을 갖추고 이를 연계해서 통합시킬 수 있어야 되고 여기에는 무기 체계 및 장비 등의 역량 확보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작권 전환을 할수 있는 안보 환경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평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고위장성까지 올라간 사람에게 첫째 둘째 세계에 딱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기자가 묻습니다. 한국이 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우리가 관심 가지는 거죠.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몇년더 걸릴 것인냐 영어를 several years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2028년쯤 될 것으로 봅니다. 필요한 역량을 모두 획득하는 데는 시간이 꽤 걸리고 돈도 많이 듭니다.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글을 쓰고 방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늘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 좀 익숙한 편입니다. 미국인 입장에 참 딱할 노릇일 겁니다. 아직 준비도 되지 않아 능력도 되지 않았는데 계속 전시 작전권 전환하자, 종전선을 하자. 아이처럼 칭을 대고 우기고 하는 한국의 고위 당국자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준다고 계속해서 자기 정권에서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면은 미국 측에 귀찮아서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승리하게 되면 한국인들은 세 가지를 각오해야 될 겁니다. 미국과 충돌 끝에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 종전선언한다. 주한미군 철수한다. 세 가지 자신이 있으면 그냥 밀어붙이시기 바랍니다. 한국 대통령은 자신이 뭔가 큰일을 할 수도 있고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엄청난 외채, 달러화로 표시된 외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달러화를 빌려준 채권자들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폼을 한참 잡았지만 나중에 외환인이 당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도 빌 클린턴 대통령과 사이가 좋았으면 또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주장을 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계속 갈등을 해가지고 뭐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본인이 최고라고 생각하면 용감할 수 있죠 외채 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하냐 하면 또 위기 당하는 겁니다 거대한 외채 국가는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김석 문화일보의 정부 차장이 쓴 '칼럼 전작권 역량 부여 가출'라는 그런 글의 마지막 제목은 참 새겨야 됩니다 전시작전권 전환은 우리 땅에서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이 걸린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가 전작권을 가져야 된다는 당위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 문재인 정부나 여권은 이런 당위성을 내세워서 전시작전권의 인기내 전환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어떤 당위성도 전쟁에서는 승리에 만한 단단한 당위성을 이겨낼 수가 없다. 북한과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역량을 갖추는 데는 소홀히 하면서 국민 자존심만 자극하여 전시작전권 전환을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존망과 국민 생명을 위기에 빠뜨린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더글라스 메가드 장군의 말처럼. 전쟁의 승리를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저는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차고 넘치는 명분동과 과도한 자신감이 대단히 우려합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마도 목표를 정하면은 또 많은 매체를 동원해가지고 선전 선동을 통해서 결국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서 밀어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점을 참 걱정하는 겁니다. 정말 걱정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